네, 김성민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근 김성민 씨는 거듭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번 공판에서의 정상 참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안지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10년을 뒤흔든 정말 큰 소식인 만큼 관심이 남다른데요. 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방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김성민 씨의 첫 공판이 시작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김성민 씨가 필로폰 계약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1개월여 만에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 선 김성민 씨는 그간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한눈에 봐도 얼굴이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취재 열기 역시 뜨거웠습니다. 김성민 씨는 마약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입증이나 한듯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재판에 앞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민 씨가 대형법정까지 호송됐고 주차장까지 통제되는 철통 보안 상황 속에서 다수의 취재진이 언덕위까지 올라가는 열띤 취재를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민 씨는 재판 5분여를 남겨두고 514호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재판인 만큼 오늘 재판에서는 김성민 씨의 공소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된 한편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피고인의 다음 기일로 미룬 채 증거 조사와 혐의 사실에 대한 부분만 오늘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네, 김성민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김성민 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4~5차례에 걸쳐서 총 0.15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 지난해 5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김성민 씨가 마약류를 직접 운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김성민 씨는 지난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필로폰 3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었는데요. 지난 2008년 9월과 2010년 8월에도 속옷과 여행용 가방에 숨기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공판에 앞서서 김성민 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김성민 씨가 첫 공판에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성민 씨가 반성문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민 씨는 이에 앞서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도 반성과 자숙의 심경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4일에 알려진 이 옥중 서신에서 김성민 씨는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저지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성민 씨는 호기심으로 경험해본 쓴 경험으로 인해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로 남고 싶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에 앞서 만난 김성민 측 변호인 역시 김성민 씨가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도중 체포됐다며 그런 연유로 소변 검사의 반응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의 재활 의지가 강해 구속 수감 중에도 운동을 하는 등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며 자성하고 반드시 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판 중 김성민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반성문 제출의 탄원서까지 이어지면서 정상 참작 여부에 무척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자필편지와 반성문을 통해서 잇따라 사죄의 정상 참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 역시 김성민 씨가 재판부에 참회의 뜻을 전달해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또 피고인이 법원에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한 일이 종종 있으며 또 때로는 정상 참작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성민 씨가 초범으로 동종의 전과가 없어 재판 도중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선에서 최종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김성민 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다소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김성민 리스트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성민 씨가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또 김성민 씨가 혼자서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던 점에 밀어볼 때 추가로 국내 유통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찰 역시 이에 대한
내 관련 수사 내역이 공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안지선이었습니다.